네, 새해가 되면서 케이크와 사탕, 가방과 액세서리 등의 원숭이 캐릭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재주 많은 원숭이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워 유통가가 고객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김동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나나를 손에 쥔 원숭이가 깜찍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탕입니다. 생크림 케이크 위에도 앙증맞은 원숭이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제과업체가 내놓은 신상품인데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나가는 것 원래 이제 새해 기념이라고 주로 원숭이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그거 많이 나가요. 원숭이 캐릭터가 한눈에 들어오는 학생 가방은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지혜롭고 영리한 동물의 상징인 원숭이의 기운을 받기 위해 신학기를 앞두고 새 학기 용품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 신학기라서 이제 종가 선물사로 나왔는데요. 올해가 원숭이에다 보니까 원숭이 가방이 파는 매장이 있나 싶어서 지금 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유통가가 바빠졌습니다. 화장품 업계가 앞다퉈 원숭이 관련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해외 명품 브랜드도 아시아 지역 한정판을 내놓으며 원숭이 마케팅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유명 커피 브랜드는 텀블러와 머그컵 등 원숭이를 테마로 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선보이며 신년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그 행운과 명리함, 재주의 상징인 붉은 원숭이 해를 맞아서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선보이는 등 저희가 신년 첫 세일을 매출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을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한 해도 대박을 기원하며 유통가가 원숭이 마케팅으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KNN 김동원입니다.